8단의 캠핑 TV. 오늘은 파리에서의 4일차입니다. 오늘은 디즈니랜드를 가보려고 해요. 약간 ITX 경춘선 느낌. 왼쪽 불빛 끝에가 디즈니랜드. 도착! 원래 이런데 노래 나오는데 안 나오네 여기는. 자, 챔피언. 미키마. 안녕하세요, 알코다르 캠핑입니다. 파리 여행 3탄 많이 기다리셨죠? 디즈니랜드 정복하기 함께하러 가실까요? 기프트 쇼. 오, 머리 띠네스. 그루트. 진짜 따뜻하겠다. 한번 써봐. 도끼 모자. 하나쯤 써줘야 하잖아요. 양쪽으로 해야지. 고장났어. 어? 제가 고장낸 거 아닙니다. 울라프. 울라프. 진짜 귀엽다. 진짜 잘 만들었다. 퀄리티 대박입니다. 공주 인형. 애기들 진짜 좋아하겠다. 안녕. 동심의 세계로. 진짜 말이다. 꿈뻑꿈뻑 눈에 꿈뻑꿈뻑하고 있어요. 카메라 감독도 같이 뛰어볼까요? 카메라 감독 루키리. 팔로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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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따라오라규. 팔로 팔로미. 와, 버즈 귀엽다. 토이스토리 버즈플라이를 타러 왔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버즈. 진짜 귀엽다. 오마 여기 좀 봐봐. 여기 봐. 우주 침공 방향 방향. 총게임인데 점수가 처참하네요. 밥 먹으러 고고씽. 디즈니랜드에서 햄버거 줄 기다리면서 라볶이 얘기하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잘 맞나? 발금은 초조합니다. 50유로를 가지고 3명의 주문을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인간극장이에요? 봉주로 해주세요. 주문을 해보려고 기다립니다. 카메라 감독 옹앙. 메뉴 선택 중. 손 땀나나요 혹시? 텃밭에 아닙니다. 다림질 중이었나요? 발음이 참 정직해. 너무 정직했다. 주문 성공. 땡큐. 주문에 성공하였습니다. 성공. 치킨버거 세트를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두 번째 놀이기구. 45분 기다리면 됩니다. 푸른라이드랑 비슷한 그런 놀이기구. 이제 두 번째 놀이기구로 타고 이제 세 번째 타러 갈 거예요. 지나가는 곳마다 포토존이 있었습니다. 지나칠 수 없지. 엄청 느려서. 어, 잘해 잘해. 평일이었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알록달록 신난다리. 인디아나 존스. 이것도 45분 기다리면 된대요. 360도. 360도 돈대요. 자, 타러 가볼까요? 너무 재밌게 던지는. 세 번째 놀이기구 클리어. 블라프가 뭐였지? 무슨 명언했지? 겨울왕국.
나는 녹아도 괜찮아. 이뻐요. 선물샵마다 테마가 달라요. 크리스탈 디즈니도 있고. 이거 얼마야? 유리 공예로 탄생석도 제작해 준대요. 동화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까마귀도 있네. 까마귀도 신기해. 평영. 네 번째 놀이기구를 타러 왔습니다. 캐리비안 해저. 신발도처럼 한번 내려가나? 와, 일어서지 말래 여기도. 예쁘다. 놀이기구 타다 발견한 식당. 나르는 후쿠 선장. 신바트의 모험이랑 정말 비슷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인형들 퀄리티가 엄청 좋다는 거? 진짜 퀄리티 대박! 30주년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대요. 많이 지치셨네요, 선생님. 지친... 난 지치지 않아. 맑은 하늘의 디즈니랜드. 이곳은 영화 스튜디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날도 3만 보를 걸었다고 합니다. 낙하산 놀이기구. 화즈다 토이스토리.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져. 구역이 엄청 넓어서 꼭 하루 일정을 잡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라타투일을 타러 왔어요. 3D 안경을 착용해줍니다. 요렇게 껴주고. 와, 벌써 탄다. 5. 지치지 않는 체력. 코테지 씨를 소개합니다. 아, 알아요. 정말 못 말리는 친구들. 다섯 번째 놀이기구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우와. 최고의 요리사 라따뚜일. 영화관인 줄. 끝. 집에 간다. 사실 집에 좀 가고 싶었어요. 저희는 갑니다. 다섯 개의 놀이기구 탔으니 뽕 뽑은 거겠죠? 재밌었던 디즈니랜드. 안녕. 5일차 파리. 마지막 날 파리의 아침. 자, 저희는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로꼬머스. 대략 그래요. 파리의 마지막 아침. 커피? 맛있게 드세요. 어머나. 나는 딸기나 블루베리가 좋네. 바게트를 열심히 먹어줍니다. 안녕 파리야. 마스크를 안 써서 되게 좋았는데 마스크를 다시 썼습니다. 진짜 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간다 간다 간다. 비행기 탑승. 간다. 잠자고 일어나면 한국이겠지. 인천공항 도착. 드디어 한국이다.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네요. 뽕안내 9.35. 저희는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승인이가 마중을 나온다고 하였는데
본인이 더 늦게 와서 지금 제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 저기있다! 쪼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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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쪼둥! 달려오는 척하지마! 쪼둥! 집 도착! 두근 두근 까꿍! 쌩! 쌩! 야! 아이쿠! 겁나 서운하네. 너무 보고 싶었어. 알코단의 캠핑TV. 파리에서의 두 번째 공연 날. 이튿날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공연 들어가기 전 즐거운 낙드림. 장고 연주의 공항. 파리구청에 울려 퍼지는 추임새. 품바와 쇼 에 사스니피 beaucoup d'applaudissements. 공연차 가게 되었던 파리. 5일 동안 파리에서의 시간들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뽕쯔르. 감사했습니다. 쫑 파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글로 갈비가 떠다니고 있어요. 삼겹살 무한리필이래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싼 차례에서 여기서 아, 술 찍느라 정신 없거든요. 김치죠? 이래 김치 어때? 사전 느낌. 여러분 사전 느낌. 어, 네. 오케이 달려. 너무 예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